반갑습니다. 미키벅 VR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뉴스 읽어드리는 컨텐츠예요. 드디어 퀘스트3 유출 정보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등산 다녀오느라 이거를 대본 쓰기에는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또 속도가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 메타 퀘스트3 한국 전파 인증 획득. 퀘스트 프로는 인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퀘스트3는 드디어 한국에 정식으로 전파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일 확인해본 결과 메타는 한국에 전파 인증을 8월 11일, 8월 16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던 퀘스트4와는 대조적이며 퀘스트2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제품을 발표한 9월 16일 발표한 다음에 전파 인증은 좀 늦은 10월 7일 했는데요. 근데 퀘스트3는 미리 해놨네요. 8월 11일, 8월 16일에 미리 해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래서 퀘스트2와 동일하게 국내 리테일에서도 국내 쇼핑몰 11번가 정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SKT에서 퀘스트3도 판매할 계획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에 정발한 적도 없는 리프트 S나 퀘스트1도 일단 전파 인증을 한국에서 받았다는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완벽하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기대감을 품게 만들어 주네요. 메타퀘스트 프로는 그래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살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달아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메타 공식 홈페이지에 걔네가 한국 배송비까지 다 부담해서 오 그런 거거든요. 정말 비용을 아끼진 않죠. 이건 정말 적자 거예요 걔네는. 근데 퀘스트3는 바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아니고 한국에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SKT 홈페이지라든지 바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 올 IP몰에서 퀘스트3 사양이 공개됐다는 그런 루머인데요. 용량과 렌즈 해상도가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제품들을 당일날 바로 팔려면은 아무래도 아까 전파 인증이랑 관련이 있는 소식 같죠. 쇼핑몰에서 바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스펙을 미리 전달해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 등록해놓은 게 유출된 것 같기도 해요. 메타퀘스트3는 118기가 또는 512기가 그리고 오라이피 메타퀘스트 패스, 연구 계정, 초기 설정 세팅비. 오라이피는 그러니까 B2B 회사 상대로 많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개인 상대기보다는. 그래서 연구 계정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초기 설정 세팅비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학교라든지 회사 이런 데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뭐 이제 B2C도 하기도 하는데 소비자한테도 팔기도 파는데 대부분은 B2B로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 더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2069x2200.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만들어 들었던 스펙표 보시면은 자, 피코가 이 정도네요. 2160. 약간 더 작아요. 피코랑 플스 사이에 있겠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근데 세로축이 좀 더 크네.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양 피코4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유출은 미국의 베스트바이에서도 미리 유출됐던 그 자료랑 똑같은 숫자라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숫자입니다. 제일 기대하는 세 번째 소식, 퀘스트3 언박싱 유출 영상 같이 보면서 짚어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퀘스트 언박싱 개발자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오, 컨트롤러가 되게 간소화되네요. 퀘스트 프로처럼 링이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위에 링이 이거는 개발자 무지 세트라서 되게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봐야겠네요. 자, 요 정도. 다시 천천히 눌러가면서 다시 볼까요? 여기 옆에 뭔가 홈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기존 퀘스트 2는 끼면 렌즈 안경테가 이렇게 껴서 되게 아프거든요. 안경을 이렇게 끄면 여기가 엄청 껴서 아파요. 바로 그 부분을 아예 홈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별도 렌즈 가이드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편의성을 올린 거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렌즈 가이드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기존 VR 기기가 있고 이게 흐트러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차라리 기계다 붙이고 이렇게 보는 게 진짜 안경 안 쓴 것처럼 편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렌즈 가이드를 맞출 겁니다. S3 나오면 바로 구매할 거니까 또 리뷰 하나 기다려주시고 영상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링이 없죠.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카메라 3개가 달려 있어요. 삼각 측정으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측정하는 건데 이게 막상 기대했었는데 등 뒤에 이러고 있어도 추적이 잘 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카메라 측정이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어요. 발열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카메라도 없애버리고 그냥 링도 없애버리고 대신에 메타 제품이 핸드트래킹이 되게 잘 되거든요. 진짜 신기합니다. 핸드트래킹 되는 거 진짜 신기해요. 그거를 여기에 접목을 잘 시켜서 카메라는 없었지만 등 트래킹은 안 되지만 적어도 거슬리는 헤일로링 이걸 헤일로라 그래요. 그걸 없애버림으로써 간편한 컨트롤을 만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근데 이거 원래 알던 소식이잖아. 이거 말고 렌즈를 더 자세히 보여줘. 렌즈가 제일 궁금하니까. 이게 끝이야?
이때쯤 되면은 중고를 많이 풀린 퀘스트2를 그때라도 구매해서 혹시 경험해보시기를 바라고. 자, 플스 VR이랑 퀘스트3랑 뭘 사야 되냐? 저는 무조건 퀘스트3를 먼저 권장을 하죠. 물론 좋은 컴퓨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플스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할 수 있는 게 영상도 안 돼. 영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영상도 좀 좋은 게임이 잠깐 물렸을 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왜냐면은 게임은 거기 여행 가는 건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휴식할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 균형이 다 맞아야 되는데 플스별투는 정말 좋은 기계지만 OLED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컨텐츠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아까 피코랑이랑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으로 보신 플스 VR 유저분들 대부분 퀘스트도 사셨을걸요? 그리고 만족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 그동안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그런 궁금증들 좀 풀리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올게요. 그리고 저도 슬슬 아마 뭐 광고라든지 유로라든지 할 것 같아요. 도움 좀 주세요. 저 힘듭니다. 저도 컨텐츠 이거 만드는데 한 10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보 모으고 또 게임 플레이하고 쉽지 않아요. 게임 살 거 다 사야 되고 파이홀도 사실 사고 싶지 않았는데 다들 오락가락 하시니까 제가 한 6시간 있다가 바로 구매를 해서 바로 플레이를 한 거였거든요. 이걸 리뷰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제가 월화수를 회사 워크숍을 가느라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곧 올릴게요. 파이월 결론만 먼저 말하면 4만원은 아깝고 가격을 좀만 할인하면 살만하다. 재미가 없진 않았다. 불편해서 그렇지. 요 정도로.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주 또 오세요. 미바.